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됐거나 또 조건 내용 등이 변동이 있는 매물 세 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그 시리즈 67번째 67탄이 되겠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67탄이 됐군요. 자, 오늘 세 가지 매물도요, 괜찮은 매물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체크하시고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이 세 가지 매물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과 기존 1탄부터 66탄까지의 시리즈도 천천히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시지 말고 저와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세 가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펜션 매물 리뷰 시간, 기존 업로드 매물 중에서 가격 조정이 됐거나 조건 내용이 변동이 있는 매물 리뷰, 그 시리즈 67번째 67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매물 번호가요, 1165번입니다. 충북 영동으로 되어 있고요. 귀농귀촌 이 정도는 돼야죠 라고 하면서 제가 개인적 사정의 급매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총 4필지에 2056평, 면적이 진짜 넓습니다. 포도과수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포도과수원이 엄청 넓은데 여기에 주택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야외 풀장, 정자도 있고 또 건조장 등 뭐 농촌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포도과수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나오네요. 농촌 생활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또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거의 100%의 가구, 전자제품, 농기계를 포함해서 넘겨드립니다. 전자제품도 거의 신제품이더라고요. 자, 이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에 4억 5천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이 가격 조정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천만원 조정을 해서 4억 3천에 다시 급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물들을 통해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연수익이 나온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한국 영상으로 짧게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가시면 이제 농기계 창고 등 주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편안하니 여기 왼쪽이 이쪽이 주택입니다. 내부도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정자가 있고 야외 풀장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관리만 하시면, 청소만 하시면 사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앞쪽에도 지금 요렇게 있고요. 바로 건너편 쪽에 큰 포도과수원이 있습니다. 이쪽이 대문 쪽이 되겠고요.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매물 번호가 1203번이고요. 충남 보령의 매물이었습니다. 이 가격만 받으면 안 되는 집, 그리고 이 집 매수하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라고 소개해드렸던 철근 콘크리트의 2층 주택이었습니다. 면적도 417평이나 되고요. 그리고 넓은 텃밭, 뒤쪽에 전이 있고요. 또 전원과 바다를 동시에 누리는 곳입니다. 저는 생활도 하시면서 바다도 언제든 가셔서 즐기시면 되는데요. 2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 각각 방이 3개씩 있기 때문에 두 세대가 거주를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살기 등 임대도 가능한데요. 보령 시내까지는 10분, 대천 해수욕장 잘 아시죠? 15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와 해수욕장 뭐 어디든 빠르게 이동해서 즐기실 수가 있는데, 요 매물은 이제 일단 계약이 됐다가 매수인 분께서 갑자기 사정이 생기셔서 계약을 해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3억 7천에 소개해드립니다. 요 매물들 많이 보셨는데 거래가 일찍 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다시 매매 거래합니다. 3억 7천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요 컷은요, 바로 앞쪽 전망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이 앞쪽입니다. 네. 자, 요것도 항공 영상으로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기 앞쪽으로 쭉 이렇게 전망이 튀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우사 아닙니다. 우사 아니에요. 창고입니다. 창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도 전원주택,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고요. 자, 우리 주택 여기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도 펜션이 또 전원주택 겸 펜션이 또 들어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사이딩에 7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주택입니다. 앞쪽 이런 데크 쪽에서 바라보시는 전망도 좋고요. 뒤편에 전이 있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작물들 마음껏 키워서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7근 콘크리트 구조. 사실 지금은 이렇게 짓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 가격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입니다. 매물 번호는요, 1103번 경상남도 합천의 매물이고요. 저수지에서 매일 낚시합니다. 집기, 가전 등90% 이상 포함해서 넘깁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붕어, 버들치, 메기 등 매일 그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소형 주택입니다. 면적도 뭐딱 알맞을 정도의 면적인데요. 합천군청에서 15분, 창원까지도 1시간, 부산에서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대구에서도 1시간, 시내까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컨하우스나 주말주택으로 추천해드리는데 상시 주거도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주택이 여기 있고요. 앞쪽에 저수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오셔서 낚싯대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수지에서 낚시 가능하고요. 단풍들이 참 이쁠 때였군요. 네. 자, 금매가입니다. 최초에 1억 1,500 소개해드렸었고요. 이번에 2천만 원 조정해서 9,500, 1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500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저요 매물도 항공영상 먼저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영상, 네. 보시면, 자, 저수지에 햇살이 막 부서지고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오늘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이고요. 독립적인 위치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낚시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주차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창고도 따로 있고, 네, 이렇게 주차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시 주거도 괜찮고요. 세컨하우스로가 뭐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배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매물들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시면, 세로로 세우시면 위에 영상, 잠깐만요. 지나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세로로 세워보시면, 지금 여기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제 영상이 여기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제목이 있고, 또 채널명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댓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바로 밑에 댓글이 착 열립니다. 열리는데 지금 여기 영문 주소 있죠? 여기가 바로가기입니다. 요거 누르시면 해당 매물을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다안 보인다 그러면 밑에 자세히 보기라고 또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추가로 매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밑에는 제가 1탄부터 66탄 시리즈도 다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금매물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매물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매력 있는 매물들이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쁜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